안녕하십니까. 서호파입니다. 자, 남이 돈을 잃은 얘기가 가장 재미있죠? 맞습니다. 제가 어제 돈을 잃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십시오. 어제 매미일지입니다. 반성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왜 돈을 잃었냐? 결국 제 그릇이 있는데, 제 수준이 있는데, 저는 이제 주린이, 주식 전혀 모르는, 이제 막 시작하는 배우는 단계인데, 또 돈을 보고 돈을 욕심내버린 그 때문에 어제 돈을 잃었습니다. 몇십만 원 정도 잃었어요. 참 뭐랄까 자제해야 될것 같습니다. 주식 유튜버 중에서 고수로 올라갈수록 그 심리 절제, 자기 절제를 많이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왜돈 자기가 돈을 버는 그 방법을 안다면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왜 심리를 얘기할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뭔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자영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사실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건 자기의 돈, 상황,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준비하고 시작하고 시작한 곳에서 이제 쭉 나가는데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막 크게 내가 뭐내 능력보다 훨씬 더 넘치는 그런 걸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주식이란 게 이건 그냥 돈이 바로 들어가서 이게 몇 배가 되는 것도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잠깐의 순간에 내 수준을 착각하고 끈을 놔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어제 느낀 게 그래, 내 수준은 그저 1%, 그저 1% 먹는 거. 솔직히 그 1%, 1.5% 먹는 것도 내 수준에서는 굉장히 고마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제 착각하고 끈을 잠깐 놨습니다. 그래서 돈을 잃은 것에 대해서 쪽팔리지만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지 않겠다라는 매매일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이제 이상한 잡주들이 있어요. 잡주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상장은 이미 오래되어 있었지만 굉장히 주가 주식의 가치가 낮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작전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갑자기 우르르 들어오더니 미친 듯이 뛰어버리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최근에 미국 주식에서 그런 게뭐몇번 이슈가 되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바이오 주식들이에요.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주식 시장의 전체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네, 미국 주식을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건 결국 근본주. 네, 우량. 미국을, 세계를 끌고 가는 주식 위주로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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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바이오 주식이 있는데, 그거 잠깐 얘기 드리면, 근데 그건 뭐, 단위가 너무 작, 뭐, 십몇 달러인가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이렇게 오르죠? 오르고 난 다음에 막, 미친 듯이 오르는데, 이게, 단순히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돈을 잠깐 넣었는데 이게 몇십만 원이 되고 막 그러면 야 아까 0원에서 몇십만 원이 됐으면 거기에서 그냥 그걸 만족해야 되는데 난야 내가 원래 무조건 주식을 하면서 기대하던 그 1%를 넘었으면 그냥 나는 익절을 해야 되는데 5월 초부터 시작해서 그 익절을 잘 해오다가 그러니까 5월 초부터 지금까지 익절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어렵게 어렵게 노력하고 분할 관리 하면서 그 0. 뭐5 6 7 그다음에 1%딱 되면 그 정도에서 그냥 익절하는 그런 습관을 계속 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1%에서 익절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계속 간절하게 바라다가 1%가 딱 됐을 때 혹은 1% 초반에서 탁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게 쉬웠는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바이오 주식이에요. 그 아마 그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좀 이슈가 됐을 거예요. 그게 십몇 달러에서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요거 금액도 작고 아주 작은 돈 한번 태워볼까라고 해서 딱 탔어요. 타고 수익이 나죠. 바로 플러스가 나오고 그냥 이게 막 급등하는 주였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게 수급이 있나? 아 충분히 뭔가 몰려 있네. 거래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네라고 보면서 한동안은 이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잠깐만 먹고 나와보자 라는 생각으로 올라탔죠. 그리고 올라가요. 주가가 올라가고 조금 더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내가 원래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난 무조건 1%에서 익절한다. 그걸 완전 그냥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머리에서. 그리고 나서부터는 멍하게 와 오, 10만 원, 오, 20만 원, 오, 2, 3, 4, 5%막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거기에 완전 빠져버리니까
나는 원래 1%에서 1절 해야 되는데 그건 아예 진짜 0.1%도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취해서 이제는 불타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불타기를 하지 않았으면 뭐 손해는 그냥 뭐 거의 뭐 만원? 몇만원?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오씨 이 정도인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야 이 분위기면 계속 수급이 계속 따라오고 있네? 괜찮네? 더 하자! 또 불타기하고 오씨 그래도 더 하자! 그러면서 한 100만원 수익 정도가 넘어가니까 와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이제 이성의 끈을 놓은 거죠. 거의 뭐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는 건 언젠가는 내려가잖아요. 근데 아직은 주린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무서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전에 티빅을 통해서 티빅 900, 950 막 넘어갈 때 그때 한번 경험해놓고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역시 머리가 나쁘면 어떤 강한 경험을 해도 금방 또 잊어버려요. 네. 그리고는 그게 올라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분명히 요즘에 이제 많이 보고 있는 게 분할 매도 관련 영상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먹을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그냥 50% 절반 매도해버리면 그 다음에 대응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익절을 딱 해버리면 그러니까 분할 매도에 대해서 제가 기존에는 계속 영상을 보고 조금씩 연습을 하긴 하는데 이게 내 게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바로 딱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어제도 50% 익절을 딱 했으면 아주 쉽게 대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창원개미님이 그 얘기를 계속 그분이 이제 가장 많은 것들을 해보니까 수익 구간에서 50% 익절하고 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괜찮더라. 아니 물론 100% 완전 수익 구간 다 먹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 현실적으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 사실 그 얘기를 그렇게 지겹게 창원개미님 TV 방송을 보면서 계속 머릿속에 아 그래 50% 익절 그 다음에 대응 50% 익절 그 생각을 해놓고는 실행은 안 하는 거죠. 네, 실행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50% 익절도 몸에 익혀야 되겠다. 무조건 강제로 50% 익절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50% 익절을 딱 만약에 했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익절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구간이 두 배가 늘어나는 거죠. 자, 기존에는 수익 구간에서 마이너스로 갈 때 그 마이너스 영역이 다 내가 기존에 기대하던 수익에서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건 내가 실현한 수익이 아닌데도 마이너스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때 익절을 쉽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다면 100만 원, 200만 원 가 있다가 이게 70만 원, 50만 원 됐을 때 100만 원, 200만 원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들어갔던 돈은 0에서부터 들어갔는데 인간이라는 게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확 빠져버리면 절제가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저같이. 그러니까 그 100만 원, 200만 원 혹은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이 될 때 50%를 만약에 익절을 하면 수익 구간은 이미 50%는 수입을 낸 상태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이게 끝까지 올라가도 괜찮고 지켜보다가 그 내가 익절한 50% 구간에서 내려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그 기준점은 50% 익절한 그 구간이 기준점이 되고 그다음 밑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편하게 익절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수익은 이미 반은 챙겨놨으니까 그 상태에서 오히려 마이너스 구간으로 들어가도 마이너스 구간으로 들어가도 일정 부분은 내가 수익을 위해서 내놨기 때문에 50% 익절을 해놨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도 내가 여유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50% 익절이라는 게 단순히 수익의 50%만 익절을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데 작은 파동에서 내려갔다 올라가더라도 그걸 한 조금의 익절 구간, 조금의 마이너스 구간까지도 우리가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왜? 조금의 마이너스 구간에서도 매도를 해버리면 그래서 조금 수익이 남거나 어차피 본전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단순한 걸 이게 이론적으로는 머리에서 계속 거려지는데 이게 실제 주식을 할 때는 이걸 다 망각해버리니까 그게 어제는 가장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익절, 기계적인 50% 익절, 기계적인 50%의 익절, 그 다음에 1%, 1.5% 구간에서의 무조건 익절, 기계적인 익절. 자, 그걸 진짜 계속 어디 써놔야 될 것 같아요. 핸드폰 위에 써놔야 되나? 계속 보면서 그냥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요건 돈 이렇다기보다는 조금 애매한 건데 거의 또이또이 비슷해요. 티빅입니다. 티빅을 예전에 이제 한 900 넘어갈 때 1000까지는 안 갔고 900 넘어갈 때
그때 계속 이걸 가지고 단타를 했거든요, 티빅을. 근데 그때는 계속 대세상승이기 때문에 사실은 티빅을 타가지고 돈을 잃기가 쉽지 않았죠. 다만 초반에 끌어올려놓고 쭉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사나이 테스트를 못 버틴 사람들은 좀 힘들었지만, 여튼 근데도 불구하고 티빅이 과연 다시 800, 900, 1000까지 돌아갈까?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그러니까 티빅이나 SQQQ가 맞죠, 내려가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내가 인버스 성격의 주식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건 난 진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데 이게 일반 아마추어도 조금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진짜 이건 프로급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티빅이나 SQQQ 같은 건 정말 프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단순히 하나의 주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다. 그래서 저 같은 초보들은 그냥 인버스 성격의 것들은 다 안 하는 게 맞다, 삭제를 해버리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내가 왜 거기에서 인버스를 하고 난 다음에 혼란스러워졌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리면, 그제 어제 오늘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이 초반에 이렇게 바짝 오르다가 쭉 장중에는 계속 내려가다가 장후반에 뭐 어느 정도의 약간 받쳐주고 난 다음에 다시 다음 날에 갭상승으로 시작하고 막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며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그러면 인버스를 장중에는 타놓으면 기존의 그 일반 주식은 파동을 타고 있고 인버스는 그 티빅이나 SQQQ는 내가 계속 인버스의 성격으로 장 끝까지 가지고 가면 수익이 나겠다 라는 굉장히 단순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좀 절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게, 결국 인버스의 성격의 이것들은 굉장히 단시간 해치 성격으로 정말 프로들이 거대한 돈들을 바탕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는데 이 반대편에서 해치 성격으로 딱 걸어놓고 굉장히 과감하게 막 투자를 이뤄내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설령 손해를 받더라도 이걸로 만회하고 여기에서 수익이 나면 여기에서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탈출한다, 짧은 시간에. 자, 이런 성격인데 나는 단순히 주가 시장이 장중에 계속 내려가니까 그냥 이걸 걸어놓으면 플러스가 되겠지라고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쉽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티빅을 사놓으니까 근데 손해는 거의 안 봤어요. 어제 뭐 이게 저는 이제 천에서 내려올 그걸 생각하고 계속 내려온 그 기억이 남아있지만, 그래서 무서워서 쉽게 건드리지는 않지만 140대 정도에서 150, 140에서는 이제 계속 그 정도에서 약간은 머물러 있습니다. 뭐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100 밑으로 내려갈지. 그래서 140 얼마대에서 사놓고 있다가 그냥 이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지지부진하니까 그 정도에 있다가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내가 생각해봐야 될 게, 결국 이건 굉장히 프로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내가 공격적인 투자를 할 때 그 반대편의 해치 성격으로 잠깐 보유하고 정리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 같은 초보들이 이건 아예 건드릴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걸 건드려봤자 수익을 내가 투자하는 정도에, 내가 하는 건 나는 1%, 1.5% 이 정도 먹고 혹은 0.5% 먹고 끝나는 건데, 나 정도의 사람은 굳이 이걸 해치로 걸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구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걸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빅도 그냥 나의 관심 종목에서는 아예 삭제해버리는 게 맞다. 티빅, 그 다음에 SQQQ. 그러니까 인버스 성격에 부정적으로 간다라고 할 때 긍정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주식들은 삭제를 해버리는 게 맞겠다. 다만 이제 지수로 보기 위해서는 조금 도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내 포트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 분명히 한쪽은 플러스가 나죠. 그러니까 SQQQ나 TQQQ를 같이 사놓으면 한쪽은 플러스가 나요. 근데 여기서 내 심리가 이도 저도 아닌 게 되죠. 그러니까 오르는 쪽으로 대응을 하거나 내리는 쪽으로 대응을 하거나 뭔가 한 방향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TQQQ나 그 다음에 SQQQ나 TV 같은 경우에는 내리는 쪽으로 내가 막 대응을 하다가 그 위에 있는 일반적인 개별주들은 또 오르는 쪽으로 막 대응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요 짧은 내 포트 안에서도 뭐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분할을 하는데도. 그래서 이게
이건 나 같은 애들이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냥 정말 프로들 거니까 아예 삭제를 해버리고 보지 말자. 그냥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은 그냥 패드를 믿고 가는 거야. 자, 연준만 믿고, 미국만 믿고, 트럼프 믿고, 조정은 있겠지만 우상향한다, 폭락이 있더라도 우상향한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가자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쉬운 거죠. 사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거기에서 우리가 시간, 우리 개인들의 시간을 투입해서 기다리는 노력을 해야지, 그 시간을 기다리기 싫다고 그 시간 대신에 해치로 인버스 티빅이나 SQQQ 같은 걸 포트에 집어넣어버리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어제 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무조건 50% 익절부터 시작해야지만 나의 이 주가가 올라갈 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두 배로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50% 익절을 몸에 익히자. 무조건 익히자. 그 다음에 1에서 1.5% 정도의 수익 구간을 꼭 지키자. 어차피 내가 내 능력으로는 그 전체를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버스 성격의 것들은 나 같은 초보들이 건드릴 게 전혀 아니다. 게다가 그건 굉장히 짧은 시간 아주 과감한 공격적인 투자를 할 때 네, 어떤 방어처의 성격이기 때문에 나같이 아주 적게 조금씩 개미같이 주식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주식이다. 그걸 내가 오히려 가지게 되면 포트 안에서 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도 어제 잘한 건 이제 한번 정리를 포트 싹 비우고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비중은 얼추 맞췄어요. 5개 정도로 해서 그 퍼센티지로 보면 한 10% 후반대 혹은 20% 초반대, 20% 중반대 해서 5개를 뭐 적절하게 이렇게 비중은 맞춰놨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빼서 여기로 들어오고 여기에서 빼서 여기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아직 이제 쉽게 안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중, 포트 안에서 비중은 적절하게 맞추는 노력은 했고, 그 다음에 그 전체 돌아가는 돈은 한 1,000만 원 초반대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요건 제가 생각해도 긍정적이고 잘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다시 명심해야 되는 건 애초에 주식을 하기 전에 계속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익절할 때 1에서 1%, 1.5%만 먹고 무조건 익절한다. 그 이상은 내 게 아니다. 두 번째는 그 이상 욕심이 나더라도 무조건 50% 손절 습관을 들여서 죄송합니다. 50% 익절 습관을 들여서 그 나머지를 지켜볼 수 있는 구간을 두 배로 늘리고, 그 다음 플러스가 되면 50% 수익을 먹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자. 그래서 무조건 50% 익절을 하는 습관을 강제로 들이자. 세 번째는 내 포트의 방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양방향으로 발을 걸쳐버리면 나 같은 초보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 그냥 우리는 패드와 트럼프, 미국만 믿고 올라간다라는 쪽으로만 믿고 한 방향으로 그냥 투자를 하자. 절대 인버스 성격의 것들은 건드리지 말고 내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국 시장에도 작전 비스무리한 것들은 있는 것 같다. 나 같은 초보들은 정 그런 거 해보면 굉장히 적은 돈으로 플러스가 날 때 무조건 익절하는 정도로만 하지, 게다가 들어갈 때 딱 적은 돈 몇십만 원 정도에서 끝내야 되지 절대 거기에 불타기는 하지 말자. 이 정도가 어제 반성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재미있어요. 그래도 재미있습니다. 다들 미국 주식 합시다. 감사합니다.